안녕하십니까, 메르바와 박세준입니다. 이번 주도 시작되었습니다. 네, 강좌도 열심히 찍어야죠.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시작할 곡은 이겁니다. 네, 이렇게 강좌 요청 주셨어요. 그래서 두 곡을 주셨는데 오늘은 한 곡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아요라는 노래,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네, 이 노래입니다. 제가 본 영상에는 게시된 날짜가 2016년도 노래입니다. 한 4, 5년 전 노래죠. 이 노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기타를 한번 쳐본 결과 카프 필요 없고요. 그리고 반복이라서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청 주신 분께서 이 영상 보시면 충분히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.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기 전에 왼손 코드를 먼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코드표 보시고요. 바로 쳐보면은 네, 이렇게 잡았습니다. 그 다음 네, 그 다음 네, 그 다음 네, 그 다음 네,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. 그래서 이 곡은 어떻게 칠 거냐면요, 이런 식으로 연주해 줄 거예요. 5, 3, 2, 1, 3, 4 또 5, 3, 2, 1, 3, 4 여기서도 5, 3, 2, 1 그 다음에 4, 3, 2, 1 이거죠. 그 다음에 6, 3, 2, 1, 3 네, 이겁니다. 이 코드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편한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빨리빨리 바꿀 수만 있게만 잡으시면 됩니다. 말 안 하고 기타만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이게 답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요, 맨 마지막 코드 이렇게 친 다음에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까지 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해보면요, 어떻게 나오냐면은 쉽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냥 1, 2번 줄만 잡아서 이렇게입니다. 네, 코드표는 안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뚠두두두 뚜뚜 이렇게 다시 그리고 또 C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좀 허전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베이스 연주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떻게 연주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아니라 베이스까지 같이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5번 줄 개방연이랑 같이 1, 2번 줄과 5번 줄 동시에 치는 거죠. 네,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손가락 이렇게 잡고 베이스는 5번 줄 2번 프렛.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.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렇게 베이스 뚠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것도 하기 싫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이게 끝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노래는 이렇게만 연주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것만 치시면은 완주가 가능합니다. 네, 강좌 영상 정말 짧죠? 여기까지고요. 이번 주 강좌 영상 박세주인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타 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배우고 싶으신 곡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시리스 안녕히 계세요.